터트린다고? 터트린다. 하나, 둘, 셋. 구요미예요. 잔망 루피 구요미. 구요미 기기기어비지. 와. 아 진짜 어려워. 아우 뭐야, 너네 왜 또 싸우고 난리야? 응? 아우 깜짝이야, 이게 뭐야? 아우. 아 엄마 발로 밟았다. 이거 저거 내가 만든 건데. 야 오리오 노비키, 아무데나 이렇게 버려둘 거야? 내가 만든 거 아니라 누나가 만든 건데 뽕뽕. 누가 한 거든 아니든. 이제 너네 테이프 볼 그만 만들어. 엄마 딱 말했어. 이 나한테 괜히 그랬나? 아우 지겨워. 누나 때문에 나도 같이 혼났잖아. 너도 내 거 터트렸잖아. 내가 만든 거 아닌데 내가 혼났잖아 엄마한테.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내가 엄청 재밌는 거 만들어줄게. 재밌는 거 됐어 안 만들어. 슬라임 넣는 건데? 테이프 박스 만들어서 슬라임 넣어서 만드는 건데? 느낌 되게 좋은데? 엄마가 그거 만들지 말랬잖아. 엄마는 테이프 공 만들지 말라고 했지. 이거는 테이프 공 아닌데? 테이프 박스. 테이프 박스? 같이 만들 거지? 그럼 테이프 박스 만들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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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박스를 만들어보면 정사각형을 만들어야 하니까 이 테이프가 지금 3cm거든? 그럼 딱 3cm씩 잘라주면 돼. 어떻게 이렇게? 3cm에 표시해준 뒤 끝과 끝을 가위로 맞춰서 딱 잘라줍니다. 이렇게. 가위는 언제나 조심조심. 이렇게 둘, 넷, 여섯 개를 잘라줬으면 서로 붙여주는 거야. 옆면부터 짜잔. 이렇게 박스 모양을 만들어줬으면 바닥면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테이프 떼줘. 옆면을 테이프로 떼줍니다. 떼주고 슉. 짠! 이렇게 옆면에 테이프를 다 떼줬으면 여기서 꿀팁 있어. 오마이비키 꿀팁! 꿀팁? 어? 뭔데? 이 가장자리에 드라이기를 쉬익 하면 서로 붙을 거야. 이 가장자리 있잖아. 얘네들이 엄청 잘 붙을 것 같아. 그렇겠다! 해볼게! 드라이기를 가장자리 위주로 쐬줍니다. 열을 가하니까 자세히 보면 되게 잘 붙어있어. 이제 이 안에 슬라임 넣어주기. 우와 슬라임 넣으면 재밌겠다. 캐캐캐. 슬라임 넣기 전에 이 안에다가 파츠를 넣어줄거야. 별 파츠. 오 우와 귀엽다. 벽에다가 붙여주기. 짜잔. 노란색 반짝이를 넣어줬어. 다음 이 안에 슬라임 넣어줄 건데 열어주면 슬라임을 조금 집어가지고 이 정도. 오 계속 쭉쭉 나와요. 스타면입니다. 오 이제 이 슬라임 통 안으로 넣어주면 새로운 슬라임집을 선사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인테리어 마음에 드시나요? 꾹꾹 눌러 담아줄게요. 슬라임을 넣어라 슬라임을 넣어라. 짠! 이렇게 다 넣었으면 이 안에 스티커 붙여줄 건데 갈래로 갈래가 들어갈 것 같아. 슉! 슬라임으로 놀고 있는 갈래가 푹 빠졌다!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줄 거예요. 우와 이 슬라임 느낌 좋다. 톡톡해. 오 대박. 오, 그거 내가 제일 아끼는 슬라임이야.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조합만 있다. 그러게. 반짝이랑 파츠랑 슬라임. 이거 만들다가 엄마 오면 우리 혼나. 빨리 만들고 치워야 돼. 캐캐캐. 알겠어. 뚜껑을 닫아줍니다. 갈래야 안녕. 오, 박스 밑에 있는 양면 테이프를 제거해주고. 오 눌러봐. 오 드라이기를 한 번 더 해줬는데 가장자리를 원래는 테이프로 붙여야 되잖아요. 근데 안 붙여도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너무 귀엽다. 눌러보면 하나 둘 셋. 오 엄청 말랑말랑해. 오 재밌다. 우와
우와, 뭐야? 이거 대박이다. 느낌이 엄청 말랑말랑해. 말랑말랑 찐득볼이야. 아무데나 던져도 막 붙을 것 같아. 세게 눌러도 안 터지지. 왜냐하면 아까 가장자리를 드라이기로 붙여놨기 때문에. 우와. 안 터지지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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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누나, 이것도 좋은데 물 넣고 하는 거 있거든? 그것도 되게 좋은데 그거 하자. 그거는 엄마한테 정말 혼날 것 같은데? 엄마 없을 때 하면 되지, 케케케. 저번에도 우리 엄마한테 엄청 혼났잖아. 이번에도 걸리면 우리 끝이야. 방금 엄마 나갔으니까 지금 빨리 하고 치우면 돼. 완전 범죄. 좋았어. 좋았어. 준비됐지? 응. 반짝이를 넣어주고 테이프 닫고 주사기를 연결 후, 우와, 가장자리에 있는 테이프를 떼줍니다. 잠깐! 하기 전에 드라이기 필수! 드라이기를 해주고, 자, 한다. 하나, 둘, 셋. 오, 오, 우와! 언니, 언니! 우와! 가장자리를 깔끔하게 잘라주고, 만지면, 우와! 오오오오 대박이다. 우와 젤리 같아. 큐어 젤리. 우와 대박이다. 큐어 젤리 같아. 이게 바람 넣는 것보다 더 잘 되네. 이 안에 나는 마녀의 눈을 넣을게. 마녀의 눈을 넣고 봉인을 한다. 여기에 물을 넣으면 마녀의 눈은 갇히게 된다. 이야 이 마녀의 눈이 갇히게 됐다. 오, 오, 우와, 우와, 아, 오, 재미롭게 크게. 응, 응, 마녀의 눈. 응, 응, 응. 이거 찐득불 같다. 벽에 붙는 거 아니야? 그런가? 그렇겠네. 겉면이 끈적이니까. 던져볼게. 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예. 아, 안 되는데 찐득불 같은 거랑 똑같아. 와 재미렇게 크게! 와 재미렇게 크게! 아 터졌다. 누나 이거 물말랑이 터트려보자. 터트린다고? 터트린다. 하나 둘 셋! 손으로 터트리기 힘든가 봐. 그런가? 자 다시 해볼게. 보여? 물말랑이 터트리기. 하나 둘 셋! 아 터졌다! 야, 야, 우리 엄마 오기 전에 치우자. 진짜 엄마 오면 진짜 혼나. 응. 빨리 빨리 뚜껑 닫고. 큰일 났다. 좋아해요, 좋아해요. 엄마다. 누나, 어떡해. 사랑해요, 마이 비키. 엄마. 캐캐캐. 그래? 잘 놀고 있었어? 응. 그래? 엄마가 비엔나 소세지 사왔다? 소세지 야채 볶음 해줄까? 좋지요! 그래? 휴, 다행이다. 아우, 이게 뭐야? 뭐야? 저게 왜 저기? 큰일 났다. 너네 이거 하지 말랬지, 오비키 오리오! 잘못했어요! 짠! 테이프 보란에 스노우 가루를 넣어볼 거예요! 남벤장? 오바키! 리온이는? 리온이 지금 태권도 갔는데? 아, 그래? 근데 리온이는 언제쯤 노란 띠 딸 수 있대? 그러니까 계속 심산날을 놓치네. 아, 뭐 하고 있었어, 막내? 아, 마침 엄청 재밌는 거 하려고 했지. 엄청 재밌는 거? 뭔데? 짜잔, 테이프 볼 안에 스노우가루 넣기. 오, 요즘 유행하는 테이프 볼. 키키키키오 미키. 근데 더 대박인 거 뭔 줄 알아? 대박인 게 뭔데? 이 스노우가루 물에 넣으면 부풀어 오른다? 오 신기하겠다.
그러니까 테이프볼 안에 넣으면 스노우보드 되는 거야. 신기하겠지? 신기하고 재밌겠다. 그럼 테이프볼 안에 스노우 가루 넣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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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먼저 테이프를 잘라주고 가장자리를 붙인 다음 이 안에 스노우 가루를 조심조심 넣어줍니다. 가루를 떠줘요. 다음에 닫아줘요. 여기에 이제 바람을 불어줄 거예요. 넣으면 하나. 아, 이건 아닌데. 한 번의 실패 이후 다시 반짝이를 넣고 이번엔 반짝이도 추가해줬고 그 다음에 이걸로 넣어볼게요. 오, 됐다! 여기에 이제 물을 넣어줄 건데 주사기를 이용해서 이런 데다가 구멍을 뚫고 이제 물을 넣어주면 스노우 가루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물을 조금 많이 넣어주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스노우볼이 완성됐지? 오! 신기해! 오! 안에서 눈이 됐어! 오! 신기하다! 와! 우와! 너무너무 신기해! 스노우볼 됐어! 눈! 와! 와! 스노우볼이야! 와! 핑크핑크해! 핑크색 글리터 넣어서. 이 스노우 가루 근데 원래 슬라임 만들 때 쓰는 거 아니야? 그거는 다른 스노우 가루야. 다른 거라고? 응, 그거는 물을 넣는다고 막 부풀어 오르거나 그러지 않아. 오, 다양하게 신기한 게 많네. 슬라임 안에 넣으면 포석포석하고 아주 눈 같은 그런 슬라임이 될 수 있어. 오, 우와, 만들어보자. 눈꽃 슬라임, 좋지요. 리온이 태권도에서 안 왔으면 좋겠다. 박세인? 그래, 내가 왔다. 쳐나보자, 박세인. 전교 1등 박세인. 아, 방해꾼 등장. 왜 안 오나 했다. 뭐라고? 그게 무슨 뜻이야? 별뜻 아니야. 뭐 하고 있었어? 또 재밌는 거 하고 있었어? 응, 우리? 눈꽃 슬라임 만들려고 하는 중이었는데 잘 봐, 엄청 재밌어. 물 같은 슬라임을 위해 부어주고. 우와, 이거 완전 물이다. 일단 물 같은 슬라임에 눈꽃을 부어줍니다. 오, 그래서 소리 들어오면 소리 좋잖아. 슬라임 개를 부으면 오! 추가 추가 추가해주세요! 추가! 눌러보면 오! 오! 완전 재밌어! 이게 진짜 슬라임 됐다. 물 넣으면 부풀어오르는 스노우로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 하고 물을 넣어줍니다! 하나 둘 셋! 부풀어올라라! 오! 우와! 우와! 오, 눈이 됐어! 오! 대박 신기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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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걸로 눈꽃 슬라임 만들어볼게! 이 위에다가 또 슬라임을 부어줍니다. 슬라임 넣고 섞어주기! 이 안에다가 이제 노란색 색소를 넣어볼까? 노란색 색소를 넣고 오! 섞으면 우와! 노란색을 우와! 오, 예쁘다! 노란색 눈 냈어, 노란색 눈! 우와! 예쁘잖아? 오, 계란말이, 계란말이! 계란말이 썰어드릴게요. 와, 계란말이! 망쳐버리자! 계란말이 망쳐버리자! 와, 그거를 막 테이프 모양 만들어서 넣던데? 아, 그 테이프에 이렇게 모양 낸 거? 박스! 어, 뭐 하트로도 하고 그러던데? 맞아, 그거 재밌잖아! 우리는 그런 달 모양으로 할까? 구름 모양도 재밌겠다. 오, 구름 모양!
구름 모양은 그럼 하늘 땅 만들기 할 때 할게. 그거 좋겠다. 오, 재밌겠다. 기대되는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 먼저 이 정도 크기에 맞게 달 모양을 그려줄 건데 이렇게 조그맣게 그려줍니다. 모양을 가위로 잘라줍니다. 이 종이를 테이프에 대고 테이프랑 같이 잘라줄게요. 모양대로 잘라줬으면 여기를 노란색으로 색칠해주기.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붙여서 박스를 만들어줍니다. 옆면을 이렇게 붙였으면 나머지 면도 붙여줄 텐데 붙여주기 전에 색칠을 해주고 붙여줄게요. 이 안쪽에 끝이랑 끝을 붙여줄게요. 짠! 이렇게 달 모양 케이스 완성! 진짜 달처럼 됐잖아!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어쨌든! 아. 이 안에 눈꽃 슬라임을 넣어줍니다! 오, 아까 그 눈꽃 슬라임이 딱 들어가네. 대망의 하이라이트! 뚜껑을 닫아줍니다! 뚜두두둑뚝뚝! 오, 완성! 예쁘잖아? 만져보자, 내놔. 아, 너무 재밌잖아. 우와. 우와, 이 안에 서걱서걱 스노볼, 스노우 가루가 들어있는 느낌이나. 오. 나도 색깔 있는 글리터 스노우볼을 만들어 보겠어. 색깔 있는 글리터 볼? 먼저 물에 식용색소를 넣어서 넣어주고 색깔 예쁘잖아. 주사기에 넣어주고 준비 완료. 글리터를 부어주고 스노우가루를 넣고 닫은 다음 나차라지. 아, 그렇게 청록색 주사기를 바로 넣어주면 하나 둘 셋. 오! 안돼, 망했잖아. 예쁘잖아? 오호! 와, 완성했어! 지구볼 같잖아? 지구 안에, 우주 안에 갤럭시 같아. 어, 너무 예쁘다. 우와, 한 번만 만져보자. 어딜 만져? 아, 어, 왜 때리냐? 싫으면 싫다고 하면 되지. 내 건 절대 만질 수가 없다. 나 간다. 뭐야, 기분 나빠. 저렇게 간다고? 그래, 잘 가라 박세인, 제발 가라. 하, 진짜. 어? 근데 뭐 놓고 갔는데? 뭘? 어? 자기가 만든 걸 놓고 갔잖아. 웃기다 키키키 귀여워 미키. 결국 놓고 갈 거면서 못 만지게 하네. 그러니까. 오, 지구전리 같다. 지구전리. 오, 우와. 이 안에 글리터도 들어있는데 스노우 가루가 들어있었잖아. 그래서 만지면 진짜 신기한 약간 개구리알 부서지는 거 만진 느낌? 우와, 근데 되게 지구전리 같아. 우와. 안에 들어있는 눈꽃 되게 신기하다. 좋아, 오늘도 신나게 테이프볼 안에 스노우 가루 넣기 대성우. 내가 만든 지구볼 젤리 절대 못 만지지. 뭐야, 놓고 왔잖아. 말도 안 돼, 왜 놓고 왔냐고.